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이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희 또 잠시 뒤에 이슈에 대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채팅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세인데요. 특별한 모멘텀도 없고요.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일 재료가 내일 FOMC 이후에나 좀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락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시장 모두 굉장히 잔잔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선물시장까지도 현재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약보합권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55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현재 거래대금은 4조 원대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트 살펴보시면 하락으로 출발됐지만 잠시 9시 구간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다만 오래가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현재도 하락 압력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2,550선 정도 중반대에서 자리를 잡은 채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넘어가서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 512억 원 사자세로 집계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펼쳐집니다. 다만 외국인은 굉장히 관망세에 가까운 포지션 속에 18억 원 제한적인 매도 탄력 기록하고요. 기관에서는 보시면 607억 원 오늘 매도 우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현재 업종별 등락에서 살펴보시면요.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조금 더 많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의료정밀 섹터가 1.8%까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부 종목도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SD바이오센서까지 오늘장 하락에 대한 압력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고요. 종이목재 섹터도 1.4% 현재는 하락으로 관측되고 의약품 섹터도 1%대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계나 건설업종 이렇게 또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도 하락세가 함께 관측됩니다. 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운수창고, 운송장비 섹터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운수창고에서는 해운 종목들이 주도하면서 2% 상승이고요. 운송장비 섹터에서는 1.6% 상승 흐름으로 현재 보시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강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가스 섹터가 0.8%까지 탄력을 높여가고요. 증권과 통신업종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네, 종목별 분위기 시총 상위 종목들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요. 거의 혼조세에 가깝게 진행되는 흐름인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정도로 현재 7만 선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 정도 내림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도 약간의 낙폭 차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일단 상승이기는 한데 강보합권 정도로 진행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모두 강보합권에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은 포스코홀딩스가 0.8% 하락하는 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쪽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까지 느껴지는데요. 포스코의 자회사들까지 상승한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지금 빨간불이 크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운송장비 섹터가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일제히 2%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 주목받을 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겠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 조선 관련 섹터들도 소폭 반등하면서 운송장비 섹터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는 밀립니다. 오늘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은 1% 안쪽에 낙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이 그동안 좀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점도 특징으로 함께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원전 관련 종목들 이 한수원과 관련된 분쟁이 좀 해결되면서 기대감에 올랐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3%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원전주들도 밀리고 있고요. 운수창고 섹터 HMM을 포함해서 이 관련해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HMM의 경우에는 매각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점도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우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섹터들 특징적으로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크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은봉이 살짝 길죠? 0.8% 하락으로 87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은 5조 원대 중반대를 터치합니다. 네, 오늘 차트 보시면 코스닥 지수 일단 출발 하락으로 시작했고요. 상승과 하락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10시 구간부터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낙폭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880선 이탈을 했고요. 이후에도 지금 일 저점 부근에서 거의 비슷하게 870선대 중반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 223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요. 상끌이 매도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도 압력 두 주체에서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크다는 점이 코스피와의 차이점이고요. 현재 외국인은 1380억 원,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671억 원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반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큰 종목들을 제외하고도 워낙 다른 종목들의 하락세가 깊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함께 밀려 내려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에코프로 BM 1.8% 상승이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2.7% 정도 상승하면서 90만원 선 단숨에 복귀합니다. 91만 4천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LNF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양극재 관련 종목들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으로 함께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큰 폭으로 밀리는 섹터들 어디 있을까 보니까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합니다. 반짝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좀 큰 폭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상승분을 토해내는 모습들이 함께 관측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또 알테오젠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동안 SC제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 부분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에 주력하면서 거의 5%대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3% 정도 밀립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요. 로봇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관련해서 일반 청약을 또 남겨두고 있는 일정 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또 글로벌 큰손들이 한 7조 원가량을 베팅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세는 시간 외 시장까지였나 봅니다. 정규장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하락한다는 점, 오르던 일 시스 같은 종목들도 탄력을 많이 줄인다는 점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보시면 뭐 플랫폼 쪽도 계속 밀리고요. 2차전지도 크게 뭐 드러나지는 않는 그런 흐름들이 함께 관측되고 있고 일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비롯해서 몇 종목들만 이슈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테마주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그 가운데 보시면요.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에서 국내에서 첫 중입자 치료를 받았던 암 환자의 치료 결과가 상당히 우수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60대였고요. 이 전립선 암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였는데 중입자 치료를 받은 뒤에 상당 부분 호전됐다고 합니다. 암 조직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이 주변 조직이라든지 장기에 피해도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 찾기에 분주한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모비스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힙니다. 지금 27%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세 함께 가져갑니다. 그 외에도 비츠로테크가 18% 정도 급등하게 되면서 모비스와 비츠로테크 중심으로 현재 구간 상승 탄력이 조금 크게 펼쳐지며 오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으로 부품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한울시스템이라든지 화신, SL, 현대모비스, 대우부품, 성호아이텍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종목들 함께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조금 전에 현대차와 기아 관련해서 상승하는 점 살펴보셨죠?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공장 완공에 대한 시기를 앞당긴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돼서 노조 파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업체인 이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가 함께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3개 업체가 동시에 조파업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에서 반사수의 기대감까지 함께 번지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제품과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을 줬고요. 오늘장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상승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루닛입니다. 이 종목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의료 진단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워낙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탓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던 종목입니다. 네, 루닛 오늘 16%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 낙폭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20만 3천원선 현재 구간 터치하는 가운데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일단 오늘 1차 유상증자에 대한 발행가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내일쯤이면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유상증자를 좀 결정하고 이를 앞두고 나서 지금 좀 급락을 하는 흐름들로 나타나고요.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오는 25일이고 예상 발행가는 10만 8,700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이후에는 무상증자도 실시한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루닛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테마주들 흐름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